보호를 해주는 권민지 백토스 성공입니다. 네. 점수 1대0 주에서 칼텍스 수비됩니다. 하이벌 고의의 성공마 성공입니다. 네, 자 어려운 공을 지금 모마 선수가 해결을 잘 해줬습니다. 백토스로 오른쪽 후위 연타 성공입니다. 모마 선수의 통산 500번째 후위 득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한다 해 모마 페인트를 들어요. 미나 넣기 득점. 네. 모마 선수가 미리 페인트 폼을 보여준 다음에 뒤로 찔러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백토스 후위에서 모마 비틀어 때리면서 12 득점째 모마 서브 득점. 이제 서브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GS 칼텍스고. 그리고 모마 네. 엄청납니다. 서브 좋아요. 떨어져요. 모마 에버타 잘 때렸어요. 왼쪽에 떨어집니다. 이 모마 선수도 이 공 밑에 정말 잘 찾아와준 거죠. 예. 강소비가 받고 모마 성공이에요. 21대16. 이 오늘 모마 선수가 웬만한 공에는 다 힘을 실어서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키민이 뛰어놓고 엘리자벳 막힙니다. 강소비 모마 강타 블록아웃이 선언됩니다. 안혜진 모마 네. 세트 스코어 3대0. 또 만나보겠습니다. 모마 선수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들려주시죠. I feel great. We did a hard job and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game and I'm happy that we won today. 네, 오늘 경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기서 기쁩니다. 오늘 경기 1세트 막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공격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연타를 좀 많이 넣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건가요? Yeah, I was always thinking about finding another solution since it's been the sixth round we play against them. Watching the video that we've been working on, I thought yeah, it would be a good idea to tip and it worked today. 벌써 6라운드고 상대도 많이 분석을 하고 들어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타를 놔보고 뭐 페인트도 놔봤는데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제 6라운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마 선수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뭐 특별한 뭐 체력 관리가 있을까요? Well, everyone is tired like you said, but we're trying to hide it. It's our job and we got to do it the best way possible all the time.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선수들이 다 피곤한데요. 그걸 좀 숨기려고 하고 이제 매 경기 최선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높지 않은 모마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상대 분석이 조금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좀 어떻게 더 나은 공격 효율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Always like the head coach say, always try to hit the ball at the high sailing point. Sometimes it doesn't work, but I gotta focus more on tips and also playing like tolling blocks. 감독님이 하시다시피 늘 타점을 잡고 빨리 강하게 때리려고 하는데요. 뭐 가끔은 안 될 때도 있어서 페인트도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려는 편입니다. 지난 시즌과는 달리 GS 칼텍스의 현재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이 봉배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그런 가운데서 동기부여를 찾는 것도 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Well, it's a game. So the best have to be the best. If we lose, we lose. But we gotta do our best till the end. Motivation is still there. We're playing to have fun and yeah, to it's what we love. So we do it the best way. 경기는 경기고요.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뭐 동기라고 하면 정말 경기를 뛰는 것이고 저희는 늘 재미있게 경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세 경기 팬들에게 좀 어떤 경기 보여주시겠습니까? What kind of game would you show to the rest of the fans for our
like always, I'm not trying to show something in particular. I'm just playing, and I'm doing my best. Like with my teammates, we're doing our best, and yeah, we'll see what's gonna happen. 어떤 뭐 특정한 플레이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늘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저희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동료들에게도 한마디 해보시죠. Could you say to something to our colleagues with that, you know, or could you tell our teammates about it?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the teammates? Yeah, I mean, we everyone did a hard job today. It's like it's really a tough season, but we're there for each other, and I'm really grateful to have this kind of teammates. I'm really happy to be in my team. 함께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늘 힘든 시기지만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네, 모마 선수 만나봤습니다.